왔어? 잘했어. 잘 클릭했어. 잘 지내고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많이 힘들지? 그래, 고등학교 2학년이,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왜냐면, 아니, 고3 때는 그냥, 이제 수능이 코앞이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 고1은 첫 시작이니까 그냥 멋모르고 막 달려. 그러니까 고2가 참 애매해. 그지? 고2가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 왜냐면 우선 선택을 안 했어. 선택 과목을 확정 지은 것이 아니야. 고3은 이제 선택 과목을 딱 정해있겠지. 난 지구과학이야! 그러면 지구과학만 파면 돼. 너희들은 근데 고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생각할 것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지. 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나는 뭐 정시로 갈 거야. 수시로 갈 거야. 막, 하우, 막.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찌됐건, 그냥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은,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아 너무나 수많은 걸 생각하려다 보니까 괜히 머릿속만 복잡하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불안해지고 막 갑자기 막 자존감이 우두두두 떨어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 행동하기가 두려워져. 자, 결론 얘기해줄게. 그냥 미친 듯이 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겠지? 고등학교 2학년 첫 지구과학원 중간고사 앞두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뭐 나는 정시로 갈 거예요, 수시로 갈 거예요, 전 어차피 지구과학원 선택 안할 겁니다. 대충. 제발 이렇게 모든 과목을 얘들아 대충으로 하게 되면 그런 습관과 그런 학습 태도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니? 자, 그럼 지구과학원을,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칠판 앞에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나는 좀 너희들과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러한 영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고등학교 2학년이 참 이게 애매한다는 게 뭐냐면, 고1 때 한번 해봤거든. 그지? 내신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왠지 뭐, 요령을 좀 배운 것 같은데, 야, 공부의 요령이 어딨니? 묻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얘들아 요령이 생겨가지고 공부가 쉬워져? 아니잖아. 맞지?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맞아? 자, 그러면 고2 지구과학원. 자, 몇 가지 점검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내신을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 고등학교 2학년을 이렇게 시작하자. 지구과학원은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되겠어? 뭐? 그래. 내가 지금 강의해 주시는, 내가 지금 수업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의 기출 내신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아, 이 선생님은 서술형을 좀더 강조해서 내고, 아, 이 선생님은 고지자기 복각, 이 선생님은 지질지대 환경과 생물에서 암기를 위주로. 이제 이 정도는 파악이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선배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기출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해서 자신만의 자신의 고등학교에 있는 그 기출 지구과학원을 꼭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거 너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선생님만의 기출 유형 스타일을 꼭좀 분석해주고. 자, 두 번째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 변별력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되게 주관적인 거야. 내가 공부 안 하면 다 어려워. 그잖아. 내가 공부하면 좀덜 어려울 수 있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네다섯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하는 단원과 못하는 단원을 알아야 돼. 야, 그러면 잘하는 단원과 못하는 단원을 알려면 중간고사 범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잘하는 단원,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단원, 내가 못하는 단원을 알거 아니야. 그 못하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 아니겠어? 예를 들어, 자,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가 1단원이라면, 고지자기 복각. 그치? 어렵잖아. 왜냐면 막 공간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고 막 어렵잖아. 그리고 막 헷갈리잖아. 사실 이 지구과학원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헷갈리는 내용이 많잖아. 상반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맞지? 고지자기 복각 또한, 뭐 퇴적구조, 지질구조 나올 것이고, 네? 맨 마지막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에서 아우 암기 엄청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 알겠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고, 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두 가지 팁. 자, 그렇다면 지구과학 1 점검해 보자. 너희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니, 너? 지구과학 1이 암기만 하면 다 돼? 들어보자. 암기만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야, 아직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야, 암기만 해서는 안 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 암기된 용어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착각에 빠진다. 나는 선생님 저는 다 이해했어요. 설명해보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 야, 이해하는 척을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대륙이동의 증거 4가지 설명해봐. 해양계 확장설의 증거 3가지 설명해봐. 왜? 해령에서 멀어지면 올식 TV야. 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 용어 정리 그리고 완벽한 이해가 필수가요. 필수.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제발 부탁하는 건데 시험 끝나고 후회 좀 하지 말자. 어? 아우, 시험 끝나고 내가 미리미리 준비할 걸 이거 후회하잖아. 후회 좀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자고. 꼭 시험 전에 2, 3일 전에 애들아 미친듯이 벼락치기 해가지고 나 밤샜다고 눈 빨개져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어? 미리미리 암기. 어차피 암기할 거. 그래, 나중에 또 까먹어. 그래, 까먹을 만하면 애들아 또 외우는 거야. 그래야 단단해지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 시험 전에 닥쳐가지고 막 쫓기듯이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자고. 미리미리. 알겠지?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꼭 파악해야 된다. 알겠니?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문제를 풀면서 틀린 것에 대해서 또 자괴감 느끼지 말고 아우 나는 진짜 안 되나 봐요. 나는 정말 이거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 아니야. 그냥 틀렸다고 해서 아유 바보 이거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틀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맞추게. 근데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즉 내가 내 스스로의 위치와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실력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 꼭 다시 풀어봐야겠어? 내가 왜 틀렸는지 꼭 확인하자. 다음. 내신은 서술형이 나와. 그러니까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니 지금까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써먹었던 방법인데 백지노트라는 게 있어. 야, 이게 되게 간단한데 이거 진짜 하기가 귀찮거든? 근데 하면 효과가 대박이야, 진짜. 해봐, 진짜로. 그냥 해봐야지만 하지 말고 해봐, 진짜. 뭐냐면 제목을 적어.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 1, 2, 3, 4.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3가지, 1, 2, 3. 판의 경계 1, 발산, 2, 수렴, 3, 보전, 특징. 자, 이렇게 중단원의 제목을 쫙 적어. 그 다음에 다 메꾸는 거야. 다 써봐야 돼. 야,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냐면, 야, 이거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용어 알아야 돼. 순서대로 쓰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용어 정리와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 백지노트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까지. 그래. 야, 이제는 아는 것을 자꾸 말로 표현해야 되고 글로 표현해야 되는 시대야.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많이 했으니까 기본 개념 다 알고 있으니까 서술형은 쉬워라고 생각할 수 없어. 왜? 서술형은 연습이 필요하다고. 자꾸 적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연습을 우리가 백지노트로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백지노트로 같은 이 공부 방법을 정말 많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아, 내가 지구과학원 수능으로 안 할 건데. 야, 어떻게 알아? 그잖아. 내년에 이제 수능을 보는데 수능에 대한 선택 과목을 네가 벌써 정했어? 정했다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근데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놔야 돼. 우리가 지금 내신 지구과학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수능을 준비할 때 수능에서 제일 먼저 뭘 하니? 기본 개념 정리한다고. 그 기본 개념 정리할 때 애들아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단축되면 시간을 버는 거 아니야?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과목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등급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 효율적으로 생각해봐. 그치?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멀찌간지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 제대로.
알겠지? 제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다고. 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계획 잘 세우고 절대로 후회하지 말자. 알겠지? 시험 끝나고 나서 미리 공부할 걸, 이 부분 좀 더 볼 걸이라는 후회가 없도록 우리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보면 되는 거야.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지구과학 1 재밌어. 그리고 지구과학 1은 얘들아 솔직한 게 하면 점수가 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우리 고2 지구과학 1 첫 중간고사 한번 대박내보자. 알겠지? 믿는다. 응원할게. 너희들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장프야 옆에서 많이 서포트하겠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첫 중간고사 한번 대박내보자. 너 할 수 있어. 알겠지? 응원할게. 수업시간에 또 만나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간다. 힘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바로 시작하면 돼. 그럼 걱정이 두려우면 사라진단 말이야. 알겠지? 간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화이팅!